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하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름 새겨진 트로피 나와가지고 전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새겨진 트로피 처음 보실 텐데 좀 분위기가 어떠신지 말씀 너무나 받고 싶은 상이었는데 여기 받게 돼서 되게 뭔가 뜨거워지는 게 어려운데요. 되게 강대무량하고 극단 애인과 티네이지 팀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연기상 축하드립니다. 틴에이지덕의 하지성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하지성님은 연극 틴에이지 딕에서 장애로 인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침략가이자 야심가의 면모를 지닌 고등학생 리처드 글로스터 역을 맡아 독보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성님, 수상을 정말 다시 한번 힘들지도 진심으로 못해가지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짜 딱 공연된 순간 오한이 벙벙했어요. 기쁜데 그게 진짜 내가 받은 상이 맞나 하고 그냥 꿈만 같았어요. 제가 그 배우로서 되게 진짜 목표 삼았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시상식에서 꼭 받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종합 시상식이기도 하고 거기서 장애 배우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그렇고 내가 시상식에 있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컸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게 있었어요. 목표가. 그래서 그게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의미가 크다. 무대에 오른 것만으로도 의미가 되게 크다. 59년 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오른 거잖아요.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진짜 또다 까먹었다. 그 밖에도 제가 잊어먹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되게 저에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연기 잘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무대 때만 자려고 하고 자고 싶고 계속 이무였던 무대에 존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감동이었던 게 백상의 역사를 바꿔주신 거잖아요. 심지어 예전에 연극하셨을 때 백상 관련된 대사를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소개 같이 해주시면서 꿈을 이루신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제
상작극이었는데 여기에 있다 다시 배우편이라고 해서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나열 하면서 막 다여가는 신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맨 마지막쯤에 배상 예대 세상에서 상을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 3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랐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노미네이트 된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건강하고 잘 하는 것보다 내 몸을 지키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배우, 그걸 제 자신으로 알아가는 배우가 되도록,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잘 부대끼지 못하다 보니까 나의 대화에 대한 늘 갈증이 있었는데 TV를 보면서 연주하고 싶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배우를 직업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 전에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좀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싶다 그런 게 늘 있었어요. 초반에는 진짜 연기가 하고 싶어서 진짜 즐겁게 했어요. 무대 안에서 배우같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좀 배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가지게 됐고 결국에는 그냥 솔직하게 나에게 배우란 질문을 꺼내보면서 그렇게 무대를 밟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 배우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연기를 잘 하시니까 연기력으로 상을 수상하신 건데 무대 있다면 늘 인물로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은 배우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알아가는 배우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장르나 어떤 역할이나 거리낌 없이 도전해보고 싶고요. 영화, 드라마, 연극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고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고 싶은 배우로 기억에 남고 싶어요. 예전에 롤모델은 나 스스로다 하셨었는데 네. 여전히 롤모델은 나 하지성이고요. 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다른 배우를 모델로 삼으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따라하게 되고 좀 제 배우 정체성에 관한 물음표가 많이 붙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제 자신이 많이 발견하고 싶고 또 내 자신으로부터 자신감을 많이 얻고 싶어서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하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